Our goal is simple, to ensure that we can detect and destroy any missile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anywhere, anytime, any place. All the time. We see exactly what they're doing now. We see it unblinkingly, and we don't have any illusions about what their capabilities are.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매우 바빠진 것이 있습니다. 북한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미군의 정찰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정찰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던 특수 전자 정찰기 RC-135S 이른바 코브라볼이라고 불리는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가 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RC-135S, 일명 코브라볼이라고 불리는 정찰기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로 급파됐다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리벳 조인트 등 미군의 전략 그 정찰 자산들이 대거 한반도에 일단 왔다는 소식들은 탑텐을 통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도양에 있는 기지에 있던 지금 코브라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급하게 오키나와 기지로 지금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정찰 특수 정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 지난번 화성 15호 같이 미사일 발사 조짐 있을 때마다 온 그런 정찰기입니다. 항상 오거나 아무 때나 오는 정찰기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내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최근 우리 국가정보원이 지금 동창이라든지 이런 데 수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수리가 다 완비됐다라는 보고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상당히 어떤 발사 조짐들이 관측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정찰 자산인 RC-135 시리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독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코브라볼 RC-135S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을 운운하면서 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이 코브라볼이 한반도 상공을 정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김규호 교수님, 예.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정찰 자산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특히 이 코브라볼 정찰기에 대해서는 유독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예, 이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RC-135 그 W 리벳 조인트하고 그다음에 U 네. 험베센터 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발사 징후가 임박했을 때 신호라든지 영상을 포착하는 건데 네. 요 코브라볼은 뭐냐 하면 미사일 궤적. 아하. 이 궤적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 발사를 전제로 오는 정찰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니요. 그것도 맞으면서 네. 만일 발사하면 요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여기에 비중이 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위에는 위성들이 있고 그 사이 간격에 KH-11-12 군사 촉보 위성이 있고 네. 그 간격을 메꾸는 게 요 RC-135 코브라 볼드거든요. 코브라가 네. 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고개를. 날지는 않죠. 네. 고개를 들고 있죠. 네. 네.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궤적을 제가 일본에 가다니 가서 봤는데 네. 전 궤적을 그 사각 없으면서 요격 레이더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더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이 코브라볼, 이 RC-135 시리즈 정찰기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코브라볼이 가장 눈에 띄는 정찰기입니다. 그런데 이 RC-135 시리즈가 한꺼번에 모두 풀세트로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 자, 이런 작전 수행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2016년도에서 7년도 사이 미사일 발사가 수술이 있을 때 그때 절정기에 왔던 세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군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궤적 단계까지 모든 일정을 살필 수 있는 정찰 사선이 다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아마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제 미군 측의 어떤 여러 가지 북한의 움직임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주목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4월 11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즉 네. 최근에 북미 협의회담 결렬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모색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뭔가 외향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현재 코브라우리 왔다는 얘기는 리벳 조인트하고 이제 컴백 센터가 뭔가 신호를 저 입수를 하고 아하. 현재 발사가 임박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거의 맞겠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저 톱턴에서 함경남도 신흥에서 네. 신흥은 함흥북쪽 한 50km 있는 데인데 네. 신흥에서 고체연료를 쓰는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이제 발견한 것들이 이제 리벳 조인트 이제 리벨 조인트 컴백 센터인데 네. 이것이 계속해서 텔레메트리에서 계속 교신을 하면서 네. 자꾸 이제 미국을 겁을 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 쏘든 안 쏘든 간에 쏘면은 궤적을 우리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요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호불호를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은 이 특이한 점을 좀 주목을 했는데요. 북한도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에 대한 이 통신 신호를 의도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흘리고 있고요. 미국 또한 이 은밀하게 올 수도 있는 정찰 자산들을 항로까지 직접 밝혀가면서 움직임을 모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실장님, 네.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도 텔레메트리 신호라고 해서 이 ICBM 탄두와 송신소 간의 주고받는 그런 교신 내용을 계속 흘리고 있고요. 미국도 은밀하게 올 수 있는데도 지금 항적 정보 다 켜면서 정찰기가 날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자기들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면서 네. 미사일 실험을 새로 할 것처럼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쏠 테면 쏴봐라. 네. 우리가 니들이 쏘는 걸 갖다 전부 다 요격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현재 하고 때문에 장군, 원군 서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 실제로 미사를 발사하거나 실제로 요격할 일이 있는 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싸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여기 정말 잘 그렸네요. 네. 야, 너 내가 하는 거 알지? 네. 예,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할 것 같으면 몰래 해야 되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근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바로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In our progres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ll work to help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become more secure and economically self-reliant as well.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2차 하노이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 북한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과정에서 원래 CVID를 주장했던 미국의 주장이 한 발 물러서서 FFVD라고 비핵화에 대한 조건이 조금 완화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CVID를 미국이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 날 회담 네. 때 분명히 저 이 CVID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 있는 핵기술자들, 과학자들을 전부 다 다시 전직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핵을 못 만들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FFVD에서 CVID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네. 다시 영원히 만들 수 없게까지 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펌페오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입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안 박사님. 북한은 사실 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비핵화의 단어가 한반도 비핵화냐 그냥 비핵화냐 가지고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역시 지금 FFVD와 CVID 이런 비핵화의 정의를 두고
굉장히 아주 미묘한 입장 차이를 계속 바꾸면서 압박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전진했다, 후진했다. 이 참모들의 목소리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지난번 하노이 2차 회담이 결렬된 것도 북한에 우리가 막 핵리스트를 내놔라 이런 단계를 넘어서 핵을 완전히 다 우리한테로 가져오라 이런 식의 이제 높은 단계를 요구했고 북한이 역시 또 괌의 전략자산까지도 다 철수해달라. 이런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논쟁거리가 결국 2차 한호회담을 결렬시켰는데 미국의 정책도 비핵화 정책도 참모들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죠. 5월 10일, 11일 워싱턴에 열린다는 게 발표가 됐는데. 네. 미국 그, 현지 날짜.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발표와 더불어서 로이터 통신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 측에 요구한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문서를 보면 아까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 나왔지만 정말 미국의 아주 원칙적인 요구, 즉 CVID적 요구를 담은 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그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미국이 단계적인 어떤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적인 북핵 비핵화를 요구하는 문서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신호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아마 워싱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텐데 아. 자, 미국의 입장은 이거다. 네.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도 보내는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